10월, 제 기억으로는 10월 8일 날 국민의힘의 제2차 컷오프가 끝나고 10월 아마 18일 정도로 박주영 변호사님의 도태호 변호사님이 경선 중단 가처분 소독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 조금 상세하게 도태호 변호사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가처분 기일이 수요일에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문 기일이 열렸는데요. 가처분이란 것은 법률적으로는 이제 어떤 경우에 주로 일반인들이 좀 생소한 경우도 있으니까 가처분을 한다는 것은 본 재판 이전에 뭔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조금 설명을 대해 주시죠. 네, 그 잠정적인 처분. 긴급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상황에서 잠정적인 처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본 소송이랑은 구별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 민사적으로 가압류 비슷하게 재산 같은 거라든지 어떤 청구권 같은 것을 동결하는 가처분과는 좀 구분됩니다. 그래서 가처분 할때 이제 우리 이런 사회 정치 세계에서 문제되는 가처분은 주로 금전적이나 이런 그 재산적인 데서 문제되는 가처분하고는 좀 종류를 달리하고 회사 소송 같은 데서 뭐그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상법상의 가처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치 직무정지 가처분 있듯이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이런 것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우에는 경선 절차 중단 가처분 또 정보 공개 가처분 가처분. 이런 것들 가처분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일상적인 크게는 두 가지네요. 경선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 하고 경선 절차를 중단하는 거 하고. 예. 제가 제기한 위탁 관리 금지 가처분까지 총세 가지 세 있습니다. 가지구나. 당원들에 대리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일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경선을 진행한 거에 대한 진행한 것은 그것도 일괄 위탁 표현 관리 금지. 위탁관리 금지. 예. 그게 이제 언제 제기가 됐습니까? 10월 8일 마치고 18일 맞습니까? 네, 18일이 아니고 10월 8일 10월 8일 수요일 날. 날, 예. 아주 수요일 날 정리되었네. 그런 다음에 10월 18일 날 이제 신문 준비 기일이라는 그런 통지서를 신문 받고 기일이 신문 신문 기일. 기일. 그 다음에 이제 10월 20일 날 신문 기일이 열린 거네요. 10월 20일 날. 수요일이 10월 수요 10월 20일이죠. 20일이죠. 예. 네. 거기에 박주현 금요일 변호사님 그뭐 통화 내용도 아주 상세하게 공개가 되고 했던데 그 신문 기일 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뭐 일단은 실체적 가자와 절차적 가자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요. 관련 증거들을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뭐 유튜브나 이제 페이스북 등으로 간간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 절차적 가자 부분은 결국에는 여론조사 전문위원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이 제대로 참관을 안 했습니다. 참관을 안 했고, 그 심지어 최종 결과 발표가 나는데도 참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명만 그 참관을 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그 추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이제 녹취록이 있었거든요. 그 녹취록을 깠습니다. 까가지고, 여론조사 추출 프로그램에서도 이 추출이 제대로 되는지를 참관을 안 했다라는 문제, 그리고 합산 과정에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4명의 합과 그 마지막 4위라고 이제 추정되는 원희룡의 득표율과 나머지 탈락자 사이는 그 평균 득표율이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와 지금 그 모바일 조사가 번호가 바뀝니다. 순서가. 예, 순서가 예를 들면 황교안 후보가 1번이었다가 2번 되기도 하고, 3번 되기도 하고, 4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모바일 조사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데, 제가 1번 황교안 후보를 보고 찍었는데, 이게 황교안 후보에게 카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면은 결국에는 실시간 오후 기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슈아님을 참관진으로 보냈는데 조슈아님이 그 서버나 로그 기록을 볼수 없겠거든요. 중앙선관위에서 회의실에서 그냥 멀뚱히 지켜만 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 투표수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찍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관 자체가 불가능한 경선이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하란 말이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안모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투표권자도 아닌데 투표하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런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박주현이 투표를 했는데 도태우님이 투표하셨습니다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그것도 캡처를 해서 이 부정 경선에서는 절차적 과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과자가 있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에는 당원 당규에 반하는 여론조사 비율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당원 당규에는 50대 50으로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가만, 50대 50이 뭐가 50대 예, 50입니까? 여론조사와 그 당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50대 5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규에는 투표는 직접화돼 1인 1표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인 1표는 당규에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헌법상에도 평등 원칙이 있죠. 평등 선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게 보면은 헌법상으로 1인 1표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여론조사라는 게 1000명이 2000명이 1인 한 표가 아니라 1인 몇백 표가 될수 있는 빼빼빼 되는 거죠. 지금 기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인 1표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는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론조사를 50대 50으로 혹은 30대 70으로 반영하는 건 일단 당론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상 안 맞다고 하더라도 50대 50으로 하려면은 여론조사 표본수도 당원 수만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표본수가 그 정도 되거나 그렇게 해야 이게 명백하게 50대 50이 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당권 투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통령 후보 경선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엉터리 표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또 심지어는 창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창관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다행히 또 선거관리위원 중에 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경선 결과를 봤냐라는 질의도 했는데 안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정말 정말 황당한 게 선거관리위원들은 봐야 될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세 명이만 딱 들어가서 보고 딱 접었다고 하니까 이런 깜깜이 선거를 한다는 게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말을 했지만 예를 들면 세 명이 짝짝꿍해서 진실을 가려도 이게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세 명한테 보내는 보고서 내용을 누가 바꿔치기 하면은 그것도 엉터리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가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깜깜이 밀시 선거를 한다라는 것, 선거 관리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해서 사실 절차적 가자는 너무나 명백하고 그리고 실체적 가자 역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그 증거로 현출된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기 국민의힘 측에서는 피보전 채권이 없다라는 얘기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국민이 채권된 한경 후보가 채무자인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피보전 채권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권리가 있죠. 자료 제출 요구권이나 이의제기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힘 측은 이거는 이제 사법상의 권리가 아닌 공법상의 권리고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딱두 페이지만 제출을 했는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판 중에 딱 직전에 그 이의제기권에 포함된 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한 규정을 다시
준비 서면으로 내가지고 김태엽 부장판사가 웃기도 했는데, 그 일반 여론조사도 이 제의를 하게 되면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직선거법 108조 6항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자료 보관이고, 만약에 이제 108조 9항에 의해서 이 제기를 하게 되면 그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그이 제기한 후보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료 제출 요건이 됩니다. 이게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번에 당내 경선의 경우에는 57조 2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당내 경선은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중요한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서는 그 이의제기권에서 보장되는 자료 요건보다 훨씬 더 많은 권리가 보장되는 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측은 이게 이제 108조 쪽에만 국한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장만 하는데 그쳤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은 그날 이제 정확한 법률적으로는 신문 준비 기일이죠. 신문 기일입니다. 신문 기일입니까? 신문 기일에서는 뭘 이렇게 저좀 인상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덩어리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당내 당원 대상의 모바일 투표, 주로 K-보팅, 그 다음에 당원 대상 ARS ARS 조사, 그 다음에 소위 일반 국민 국민 상대 여론조사. 여론조사라고 하는 ARS 방식이죠. 그것도. 이렇게 덩어리가 세 가지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당헌이라든지 공직선거법, 특히 공직선거법 등을 들어서 뭐 공개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쪽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덩어리 두 가지가 더 있단 말이죠. 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와 당원 대상 ARS 조사.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를 왜 못하냐고 이제 따지고 드니까 당 선관위가 의결을 했다. 이게 근거에 닿습니다. 그게 재판정에서 이제 확 드러난 거예요. 추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도 이제 따로 메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내라는 식으로 이제 좀그 뭐랄까요? 지시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 방청객 쪽에서도 그러니까 좀 놀란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당 선관위 의결이라는 도대체 몇 명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의결을 했는지도 부정확한 그냥 당 선관위 의결로 이 중요한 덩어리 두 개에 대해서 비공개하기로 했으니까 정당하다. 이게 말의 다인 거죠. 그런 빈약함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의 경선 당내 그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으면 위원장이 정홍은 씨고 또 부위원장이 한기호 씨고 또뭐 성일종 씨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3인으로 당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위원장이 있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요식 절차라도 추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면은 이 2차 컷오프에서 4인으로 우리가 결정하기로 뭐 만장일치로 한다 아니면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이 그 신문 과정에서 공개한 거를 녹취록 같은 걸 보면은 3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 통보도 받지 않고 또 그와 관련된 회의가 열리는 것도 일체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건데, 뭐, 일반인 눈에 볼 때는 절차상으로 엄청난 하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경선 절차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진짜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제1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솔직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런 식으로 밀실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 선거관리위원 같은 저도 특이 활동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숙닥숙닥 하는 거는 그냥 밥 먹으러 어디 갈까? 뭐 이런 거 정도 해야 하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 위원회의 기본 정적수는 채우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세 명이서 그걸 보고 바로 파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즉각적으로. 그러면 그건 자체는
이미 절차적으로 너무나 큰 중대 그 명백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그뭐 일반 조합원 그 의견이나 이사의 의견이나 이런 데서도 이 정도 사유가 되면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